한글 골주왕 선발대회를 맞이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뭐 특별히 적용된 룰이죠, 이게. 네. 외래어, 외국어, 비속어, 오? 반말 전부 사용 금지입니다. 네. 그럴 시에는 뿅망치로 사정없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아, 다그칠 겁니다. MC도 쓰면 안 되죠, MC들도. 당연하죠. 아, 뭐라고 하셨죠, 방금? 어, 방금? 아, 방금? 진행자, 진행자. 진행자들도. 아,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이런... 솔직하게? MC? 오늘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뭐야? 솔직하게 뭐라고 그러셨죠? 실에게. 영어잖아요. 뭐야! 아~ 왜 세게 같아요? 아, 그거 때리고 어떡해요? 방송을 안 해요. 니네도 내 입장 대봐, 우리 입장. 다르게 나가. 치사하다, 야, 이상하게 뿅말치 부르던 얼굴들이 있다. 그러면 이름이 영어인 사람들 어떡해요? 누가 있어요, 이름이 영어예요? 누구야? 예를 들어. 누가 있어요, 이름이? 거기, 아유, 저 비밀에. 비밀에 막 편한 댄스 추는 애 있잖아요. 막 편한 댄스 추는 애 있잖아요. 아, 여! 아, 아~ 반말을 하셨네요. 반말을 하셨네요. 아, 2연타네요. 나 좀 한번 때려봅시다. 아, 예. 아무튼. 아니, 아무튼. 아, 빨리 왜 이러세요? 아, 여자친구가 빨리 뭐. 두더지 게임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니, 두더지 뭐요? 아니, 두더지 놀이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두더지 아까 말씀하셨죠? 두더지 놀이.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33명인데 우리는 1등이 궁금하고 이러지 않아요. 네. 늘 얘기하지만 우리 꽃다발은 꼴찌가 궁금하다 이거죠. 네? 꼴찌를 뽑는 대회입니다. 꼴찌 하신 분에게는 도서 상품권과 아, 한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특수 제작 머리끈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가 저 오늘 한글날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뭐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한글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몰라요. 사실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 모셨죠? 아주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이분이 뭐 하는 분입니까?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예, 네, MBC의 오버라. 아 이거 내가 내게 좋아하는 분이야. 그래요, 알았어요. 아 말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언어 운사. 어, 그렇죠. 언어 운사. 언어 운사. 자 소개드리죠. 오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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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말 지킴이 MBC의 MBC의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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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하세요. 끝까지 정신차리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방송의 직원입니다. 오상진이라고 반갑습니다. 아, 문화방송의 말 많이 하는 직원. 예, 아, 언어 운사시기 때문에 예, 이게 예. 한글날에 대해서 뭐 굉장한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뭐 해박하기보다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그 중요성을 조금 잃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또 많은 그 우상 단체들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오늘 또 문제도 내드리고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 특집으로 저희도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꼴찌 네. 누구라고 예상합니까? 숙녀시대 분 중에 장영란 씨가 어머 나 진짜 장영란 씨가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래도 춤까지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아 근데 잘 몰라서 그렇죠? 네. 저기 가운데 김지현 씨 계시거든요. 분도 만만치 않으세요. 정말 저렇게 우리 지현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지식이 깨끗해나 되는 맑은 여자예요, 맑은 여자. 그냥 깨끗하게 오셨다 깨끗하게 가시는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깔끔하신 분입니다. 한글날 특집 한글 꼴찌왕 선발대회. 오늘의 도전자 보미네 시크릿 레인보우 숙녀시대 걸스데이 쿨룰라 그리고 스페셜 도전자 노라조 오버 액션까지 총 33명이 함께하는 한글날 특집. 과연 이들 중 굴욕적인 한글 꼴찌왕은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상진 아나운서가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드리죠. 첫 번째 문제는 저요 문제입니다. 저요, 아시는 저요. 분은 먼저 이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민 다음은 국보 제70호죠. 세종 28년 9월에 제정 공표한 한국의 국자입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은 무엇일까요? 어, 자, 문헌은 무엇일까요? 어, 자, 효성. 저요? 아, 저 앞에. 선아 양. 선아 양? 네? 저요? 네. 저하고요? 어, 본인이 저희가 그렇지 않았나요? 뒤에 언니 안에? 아, 뭔 해봐봐. 선아 양? 알아요, 이렇게 생겼어. 3, 기억! 기억! 하하, 기억! 아, 기억 윤희가 제일 먼저! 제일 그렇죠. 먼저 기억이다! 기억이 먼저 나왔죠. 아, 그럼 두 번째 기록된 문헌은 바로 윤희군요. 야, 똑똑하다. 대단합니다. 아, 진짜 선아 똑똑하다. 자, 땡임 땡겼어요. 자, 다음, 다음. 아니구나. 자, 어, 승아 양. 아니, 국어. 네? 국어. 아, 국어. 네, 국어. 국어. 산수 다음에 국어 말고 처음에 국어. 네, 국어. 아, 맞나? 세계 아자예요, 세계. 지숙. 직지심체. 직지심체 요절? 야, 직지를 안 해. 직지심체. 직지를. 이거 공부했네. 아니에요. 배운 분이야. 아, 직지. 아, 아닙니다. 자, 자, 잠깐요. 빨랐어요. 소연이 양. 아, 그런가 봐요. 예? 잠깐만, 잠깐만. 근소한 차이로 빨랐거든요. 8만 대장이 하려고 했던 사람 손들어 봐요. 아니야, 바보. 아, 진짜? 아니, 저희가 뭐라고요? 8만 대장 영판. 아, 판까지? 아, 우리 조빈 씨. 조빈 씨가 좀 빨랐어요. 아, 내가 느낌에 조빈 씨가 맞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조빈 씨가 굉장히 똑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천재인 거 티나겠네. 네. 무구정광 대 다란 이경.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구정광 대 다란 이경. 무구정광 대 다란 이경. 야, 아닙니다. 정답은 족보입니다. 아, 족보. 네, 족보입니다. 아니, 그 왕들 족보. 아, 그렇죠. 아닙니다. 아, 자, 우리 효성이 형. 홍길동전. 맞아. 동이보가 심장견. 그렇지. 심장견. 심장견. 성격책. 성격책. 언더.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문헌의 이름은 다섯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용으로 시작합니다. 아~ 용? 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혁 씨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해맑은 표정이죠. 오, 아, 지금 입에다 떠 넣어줬어요. 용으로 시작하는 단사. 뭐라고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용용 죽겠지. 이혁 씨가 정답입니다. 맞췄어요. 오, 야, 제일 처음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네. 야, 이렇게 되면 이혁 씨 아, 문제를 맞춘 건 축하드리는데 방송에서 이제 나오기가 힘드실 거예요. 방송은 이제 네. 예, 네, 네, 수고했어요. 자, 이혁 씨 축하드립니다. 이혁 씨가 첫 번째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혁 씨 가끔 비춰드릴게요, 저희가. 굉장히 좀 심심해 보입니다. 홍대왕 복장이라도 입혀서 앉혀놓으면 안 될까요? 아, 다음 문제 역시 저요저요 문제입니다. 저요저요? 네, 한글 시사 상식 분야인데요. 최근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족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승인이 있기 1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한글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자, 이 소수민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우리 씨, 보우리 씨. 야, 이거 맞추면 대박이에요, 지금. 조혜족? 아, 조혜족! 아마존의 눈물 바꾼 역시! 조혜족이 우리 글을 쓰나요? 아닙니다. 자, 우리 지숙양? 자, 예. 부족이죠? 그렇죠. 말갈족. 말갈족? 아니에요? 말갈족. 야, 이거 다 나올 것 같아, 또. 야, 다 나올 것 같아. 말갈족 아니야. 왕꾸 선녀님! 네, 맞춥니다. 최혁 씨! 쩌만족! 쩌만족! 뭘 쩌만족이야. 예, 이제 지현 씨가 한번. 뭐 인델리. 인델리. 네. 최근에 인델리. 최근에 언제 이런 걸 뉴스에서 보셨어요? 최근에 본 게 아니라요. 네.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놀랐다. 이게 유출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아니, 오사 유출된 거 아닌가요? 아, 절대 아니, 그런 일은 그렇죠. 제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델리. 맞아? 이게 제일 아까 또 이렇게 봤어요. 진짜 맞춘 줄 알고 울라 그랬어. 울라고. 근데 지현 씨 방금 표정 보셨어요? 아, 나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잠시 여러분들이 너무나 정답과 거리가 먼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외치는 저요 저요와 비슷합니다. 저요
네 글자예요. 자, 윤영빈. 네, 윤영빈. 사실은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아. 정답은? 정답은 찌요찌요족. 어? 난 짜요, 짜요. 저 진짜. 찌요찌요족. 정말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신문에서 읽었어요. 아, 근데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이게 돌아가는 걸 한번 좀 보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정말 무식하네요.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뭐, 윤영빈 씨 처음 봤지만. 네. 정확히 다시 한번. 찌요찌요족. 찌요찌요족. 네. 아, 정답.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자, 고영욱 씨 한번 합니다. 고영욱 씨. 뿌요뿌요. 뿌요뿌요! 내게 돌아가자! 뿌요뿌요! 너에게 들어갈 거야! 우리 미나야! 네. 찌루찌루.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중국어 안 짜요! 짜장하오에서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아! 소연이야? 저요, 저요랑 비슷하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저, 요저족. 요저, 요저. 아닙니다. 네. 최 선생님. 최 선생님. 지우, 지우저. 아, 뭐라고요? 지우, 지우저. 아, 지가 너무 강렬하다. 부드럽게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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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지우, 지우. 아닙니다. 자, 여성이야. 지우, 지우족.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우, 지우족. 정확하게 다시 한번 찌아찌아족. 에이 괜히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그러시죠? 평상시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평소에 이렇게 한글에 대한 관심 많아요.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찌 다시 한번 찌아찌아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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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아찌아족입니다. 아 진짜? 그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인도네시아 부톤섬 바우바우시에 사는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공식 언어로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효성양은 맞추고도 나는 맞추지 않았다라고 이상하게 지금 그래요.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아 그러면 근데... 이혁 씨랑 뭐 담소라도 좀 나누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분량 네. 어떻게 만들어볼까요? 네. 이혁 씨하고 두 분 정말 안 어울리는 사이죠. 쓰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조선 4대 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본명, 이름은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세종대왕의 본명을 쓰시옵니다. 이런 문제를 자, 거의 찍기야 이거는. 세종대왕. 저 지금 세종대왕님의 성도 모르시는 겁니까? 근데 이거 문제가 보내드리. 너무 쉽잖아요. 왜요? 에? 이세종.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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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있대요? 세종대왕의 본명은 외자입니다. 어? 외자? 외자입니다, 외자. 오,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케이. 쓰신 분들은 오케이. 3, 2, 1. 들어주세요. 야, 종이야. 아, 들어주세요. 이야, 세종대 본명. 이모 나왔습니다, 이모. 아, 이모. 왕역할 나이 왕역할 나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모. 이정 뭐야? 아, 이세정 둘 중에 하나를 지웠군요. 아, 셋죠? 뒤에 바로 이종 있는데, 뭐예요? 나도 기리기리요. 조비 씨 뭐라고 썼어요? 들어보죠. 글자를 창제하신 분이 이글. 나랑 똑같아. 이글. 아, 아, 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글. 요즘 들어 이걸 도쿠리라고 하긴 하는데요. 아, 네, 옛날에 이글. 그거 네. 말고요. 아, 옆에. 아하, 이휴. 저 걸스데이에 저 새로 들어오신 우리 유라양. 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마모. 아, 거기에 전속 모델이시죠, 여기. 자, 오상진 아나운서. 세종대왕의 본명은 이도입니다. 이도. 네, 이도. 이도. 네, 정답자가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상진 아나운서. 네. 우리가 이래요. 난이도를 조절을 좀 해줘요. 난이도를 내려요. 아니, 근데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래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쓰기 문제입니다. 쓰기 문제. 자, 염통에 털이 났다.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자, 여기서 염통과 부하는 우리 몸의 어떤 신체 기관을 일컫는 말일까요? 염통? 염통과 부하의 부하. 신체 그러니까 부위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이 염통, 두 번째가 부하입니다. 아, 두 개인가요? 두 개예요? 아, 두 개요? 여러분 지금 야, 진짜 답답하다, 진짜. 아니, 내가 보기 오늘 안 끝나. 부하의 뭐가 치밀어? 스펠링이 뭐예요? B-O-A-A 부하. 자, 적어주세요. 자, 3,
2. 이거 통과해서 나가는 거야. 마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이걸 왜 몰라? 자, 들어 올려주세요. 엉덩이 허판 뭡니까? 털난다고 하잖아요. 네. 아, 웃다 웃으면. 아, 웃다 웃으면 털난다. 네. 웃다 웃으면 엉덩이 아니, 털난다. 징거 양도 대단하네요. 염통에 털이 났다가 방광에 털이 났다. 재경이 형 보세요. 머릿고기하고 막창 썼습니다. 아 정말 맛있겠다. 어 본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심장하고 허파? 아 심장이 털났다. 어 그리고? 나본 적 있어요? 심장이 털났어요? 어떻게 털이? 나 그때 봤다. 당신의 털났다. 심장이 아니 무슨 대화들이 이래 지금. 어 나본 적 있으니까 나 그때 봤다 그러고. 예, 자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요. 제 눈에 지금 정답자가 보였습니다. 아 진짜요? 정답 보였어요. 정답자 한 분이 지금 보였어요. 정확한 명칭을 저희는 원합니다. 원해서. 네. 정답은 염통은 심장이고요. 맞아! 심장! 부하는 허파 또는 폐입니다. 허파, 폐! 다 정답으로 가겠습니다. 네 분 정답입니다. 김지현 씨도 맞추셨어요. 허파, 심장. 반대로 맞추셨어요. 진짜 부 안대 부하로 쓰셨어요. 어머 어떡해. 에디슨도 아니고. 아 역시 퀴즈 하세요. 자 다음 문제 어떤 방식입니까? 네 다음 문제는 상황극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표현을 두 분의 대화를 잘 듣고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두 MC의 상황극을 보시고 틀린 표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그 허그 허 넌 뭐야? 넌 뭐니? 아, 나, 참, 나 개화동 엘비스야. 아, 뭐? 개화동 뭐? 정말 모냥 빠진다, 그랬나루야. 자, 여기서 구렛나루 문제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형돈 씨가 말한 구렛나루. 이 구렛나루는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 구렛나루. 예, 구렛나루입니다. 많은 지금 통과자가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거의 보너스 문제예요. 네. 3, 2, 1. 자, 들어주세요. 야, 이거 뭐 생전 처음 보는 글자도 많고요. 오, 좋아요. 나 다시 써. 이게 뭔가 제대로 우리가 알듯이 쓰면 틀릴까 봐 이제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독특한 답 하나 나왔나요? 기란나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란나루. 네. 이게 원래 발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브렛나루는 잘못 쓴 거네요. 그렇죠. 야, 옆에서 또 특이하게 나왔어요. 규렛나루. 규렛. 야, 그건 뭐 그냥 또 발음인데요. 규렛나루. 아니요? 자, 현아 형 뭐라고 썼어요? 구렛나루. 구렛나루. 내가 구렛나루? 루시아루. 네가 구렛나루? 지금 사실은 가장 많이 쓴 거는 우리 최 선생님처럼 쓴 게 많아요. 어떻게 쓰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거 기본 구렛나루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기본을 어 놀라운데요. 정답자가 있어요. 한 명 있어요. 틀렸나? 내가 구렛나루 이건데. 한 명 있습니다. 자 정답을 말씀해 주실까요? 어 나 정답 귀 밑에서 턱까지 이어서 난 수염. 정답은. 구레나루입니다. 어? 어? 지금! 어, 전화야! 구레나루. 구레나루. 나루입니다. 제가 우리들 발음날 맨날 챙겨봤거든요. 아, 뭐예요? 아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나저나 저는 개인적으로 놀아줘 여러분들 오셨는데 아 놀아줘 그냥 오늘한테 신고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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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 거예요, 지금? 정말 창피하네요. 아, 저도 한 5년 만에 보는 거거든요. 어, 예, 예. 어, 미만해 죽겠네. 아, 어, 5년 동안 안 할 만했네요, 그동안. 아,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 초반에 못 보셨던 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혁 씨가 출연한 건지 알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저요 저요 문제입니다. 저요 저요 문제입니다. 자, 최근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자주 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기 운동이 한창인데요. 얼마 전에는 외래어인 더치페이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더치페이. 더치페이의 우리말 순화어는 무엇일까요? 새로워! 자, 새로운 양이 제일 빨랐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세 글자? 뭐예요? 쌍비읍 뭐? 꿈빠이. 리나. 앉아. 반반내기. 반반내기. 맞아. 반땡. 제가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똑똑해 가지고 네. 진짜. 맞추고 탈출해. 나눠 쓰자. 네, 이번에 역시. 네. 나눠 쓰자. 앉으세요. 우리 선아 형. 갬플. 뭐라고요? 게임플레이? 뭐? 이거 오빠로 산 얘기인데. 진짜 조금만 생각하자. 아,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자. 야. 자, 이경호 씨. 이경호. 얘 왜 이러니, 잠깐만. 야, 나를 잡는다고 답이 나오니. 얘 왜 이래. 왜 이래. 자, 교훈이야. 아, 교훈이야. 너한테 100가지잖아. 지금 뭐야, 이거. 교훈이야. 교훈이야. 네, 정답은 각자 계산입니다. 브라보. 예전에 공부 잘했네, 학교 다닐 때. 정답인가요? 순우리말을 정말 사랑하는군요. 네, 그렇죠. 아, 다시 한번 네. 정답은? 각자 계산입니다. 앉습니다. 앉습니다. 자, 우리 지연. 부담 나눔. 부담 나눔. 단어는 어디서 이야. 아, 좋은데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 네. 어떻게, 우리 부담 나눔 오늘 하자. 오늘 하루는 부담을 나눠보자. 아, 부담 나눔 하자. 네. 아, 정말 지연 양은 알면 알수록 배운 여자 같아. 부담 나눔. 아, 예. 자, 여기서 장난하지 마요. 자, 비슷한 답이 나왔었어요. 저요. 자, 우리 조빈 씨. 니건 네가. 그러면 나는 내 거는요. 내건 내가. 니건 네가. 내건 내가. 자, 오상기 씨. 지금 너무 화를 내면서 두둥 내리지 마세요. 소연 양. 나 나가요. 맞출 것 같아 이번에.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맞춰. 네 글자. 네 글자. 공동분배. 아니야, 분배야 뭐야? 공동구매랑 다른 거네요. 공동분배. 아니에요? 나 진짜 맞는 줄 알았어. 자, 우리 지은이 형.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서. 아니, 지은이 형이 뭔지. 얘야. 지은이 형이 뭔지 했잖아, 얘야. 지은이 형하고 너 하면 돼. 아, 저 언니 뭐 어떻게 생각이야. 내가 뭔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럼 잠깐만. 내 귀에다 먼저 얘기해서 맞추면 같이. 같이. 대박이다. 아, 그렇지, 같이. 이거 맞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같이. 작게. 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너 무조건 앉았어. 좀 자도 돼. 자는 게 좋겠어. 대기라도 하니까 좀 자는 것도 좋아. 자, 지은이 형. 네. 각자 내기. 자, 아, 지금 현아 형은 아까 반반 각자 계산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말한 게 저것이요. 당신이 각자 계산이라고 그랬어, 이다. 잠시 헷갈렸어. 아하, 왜 이러시오. 각자 내기. 각자 내기. 아, 있었고요. 후보 중에 52%의 지지율로 각자 내기가 순화어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요, 각자 내기. 야, 정말 지은 양이 나가면서 시크릿은 선화 양만 지금 알바끼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자리를 안 지키면 섭섭해하실까 봐서. 야,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역시 쿨룰라 뿌리 내렸네요. 네. 일어나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걸스데이가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아. 다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대답 한 번 못해서 자, 이어지는 문제는 상황극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역시 두 MC분들의 대화를 잘 들으시고 틀린 표현을 맞게 수정해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형도나. 야, 봐봐. 너 아픈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형. 야, 그러면 안 돼. 너 무리하면 안 돼. 너 매력은 아랫배야. 이 다이어트에서 너무 쑥 들어가잖아. 너무 무리하면은 이 헬스한 얼굴 이거 망가져. 너무 헬스해.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만 씨께서 얘기한 헬스한. 헬스한은 과연 어떻게 고쳐 써야 될까요? 이거 영어 아니에요, 영어? 영어로 쓰시면 돼요. 헬스. 영어로 쓰시면 돼요, 예. H로 시작하겠죠, 영어는? 자, 3, 2, 1, 들어주세요. 야, 헬스칸. 예, 헬스칸. 헬스칸. 예. 잠깐만요.
헬스카. 그나저나 저 구지성 씨 이게 뭐죠 이게? 뭔데요? 헬스칸? 죄송한데요. 유채영 씨 요거는 어떻게 했나요? 요거는. 횡수칸. 아니 요거 요한 글자가. 야 진짜 횡수칸. 김선욱 씨. 이게 헬스칸. 왜 이렇게 얼굴이 핏기가 없거나 좀 이렇게 하얀 사람한테 너 헬스칸 하다. 그렇죠. 이게 혈색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하. 혈색한. 혈색이 없다. 너 혈색이 안 좋다. 너 혈색하다. 오. 자, 정답자가 있습니다. 정답자가 있습니다. 네, 얼굴에 핏기나 생기가 없어 파리하다. 그래, 정답은 헬스칸이 맞습니다. 김지숙 정답! 김지숙 헬스칸 이게 맞습니다. 지숙 양 정답! 저요저요 문제입니다. 우리말 수나 문제인데요. 술잔을 들고 한 번에 남김없이 마시는 것을 보통 원샷이라고 하죠.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이 원샷의 순화어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맞춰보시죠. 우리 오경수 씨. 이걸 어디서 오경수 씨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래. 사실 정답을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앉아있었더니 허리가. 한번 일어나려고. 안 일어나도록 일어나도 봐야겠다. 원샷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샷의 순 우리말은 원샷이다. 네, 완전히 비우다. 완전히 비우다. 원샷. 아닙니다. 아니야. 우리 윤영빈 씨부터 이렇게 또. 이거 기억이 났습니다. 났습니까? 한잔 털기. 한잔 털기. 한잔 털기. 맞아, 내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와. 한잔 털기. 왜 이렇게 윤영빈 씨한테 브레인이 나오는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정답은 한잔 털기. 한잔 털기. 네. 일로 와라. 앉아. 진짜 무시당하니까. 야, 그래도 이분들 막강하네. 윤영빈 씨는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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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아무래도 술을 좀 드신 분들이 잘 맞추죠. 우리 장 여사님. 정확하게 맞춰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딱 한 글자예요. 네. 자, 김세롬 씨. 저 이번에도 좀 국문학적인 걸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좋죠. 왜 이렇게 소주 이렇게 원샷 안 하고 조금 조금 마시면 꺾음 하신다 그러잖아요. 꺾지 않기. 야, 너나 꺾지 마. 꺾음 하시다. 답답해, 답답해. 예. 자, 거의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윤영빈 씨가. 90% 맞췄어. 몇 글자? 네 글자. 김지현 씨가 드디어 나섭니다. 완전 비워. 완전 비워. 조금도 남기지 말고. 완전 비워. 아니에요. 조빈. 조빈. 털기. 아이고. 함께 틀어야 돼요. 함께 틀어요. 왜냐면 함께 틀어줘야 돼요. 하나. 한주 털이. 야, 어떻게? 뭐라고? 한주 털이. 왜 한주? 왜? 주자는 뭐예요? 주는. 술 주잖아요. 아, 술 준대. 그리고 술은 주는 무슨 주? 소주 맥주. 모르지. 아주 커리. 맞아? 뭐야? 나무시지 마. 여러분들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신체 부위입니다. 정답! 자 우리 최 선생님. 한손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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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잠시 후에는 제가 한번 현아 형에게 한번 찬스를 한번 주려고요. 답을 세 개 써도 돼요. 현아 형이 세 개 써도 되잖아요. 우리 선아 형하고 김지수 씨는 스케치북 다 써도 돼요. 한 번은. 자, 이렇게 세 분은 네. 답을 세 개씩 써도 돼요. 이번 문제는. 예. 쓰기 문제입니다. 예, 쓰기 그래. 문제예요. 자,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실생활에서 흔히 보실 수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보시고 맞춤법이 틀린 것을 모두 골라서 바르게 고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퇴지, 닭도리탕, 아귀찜. 자, 이 중에 틀린 것을 모두 골라서 바르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 세 개가 나왔는데요. 세 개 다 맞을 수도 있고
세 개 다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린 거를 올바르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 적은 걸로 간주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일단 하나만 쓰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하나만 쓰신 분들? 뭐? 아귀찜이 아니고 아구찜이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고요? 예. 네. 아구라서. 아구. 아, 원래 단어가 아귀가 아니고 아구다. 네. 어때 이거죠? 너무 뭐 확실합니다. 어허. 닭도리탕, 닭볶음탕이 정확한 발음인데 도리라는 것이 그 일본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럼 다른 건요? 암퇴지. 암퇴지. 그냥 뭐 발음 나는 대로 저건 적기로 네. 다들 높으신 분들이 합의를 보셨어요. 아, 그럼 저게 이제 맞는 표준어예요? 네, 네, 네. 아, 그래요? 암퇴지. 근데 바로 같이 팀원이 네. 암퇴지만 적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희 조만간 해체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잘 맞지 않아요? 네. 어, 김지현 씨. 그냥 할게요. 예? 그냥 갈게요. 볶음탕이에요? 암퇴지는 왜 썼다 지웠어요?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요것만인 줄 알고 요거 갈등이구나, 여기에 지금. 네, 요거 추가할까 말까. 그럼 암퇴지 추가할까 말까 생각해 보세요. 네, 아, 김용화 씨가 굉장한 편의를 배려를 하는 수도 있어요. 내가 배려다. 네. 여기는 닭볶음탕. 아귀 뭐야?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것이 있어요. 아귀와 찜이 서로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거기서 사이시옷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아, 사이시옷 현상. 사이시옷 현상. 사이시옷 현상. 여러분, 저 이과 나온 여자예요. 사이시옷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두 개 틀렸다 이거네요. 아귀 찜. 알겠습니다. 여기 세 개 다 틀렸어요? 네. 암돼지. 암돼지, 닭볶음탕, 아구찜. 아, 이거 세 개 다 틀렸다. 여기는 싸게. 닭볶음탕, 암돼지, 아구찜. 어, 둘이 똑같네요. 어, 똑같다. 성희들아! 따라했구만. 저요. 성희하게 없음. 자, 여기 똑같이. 암돼지. 네. 돼지가. 네, 돼지처럼 넓을 때 해서. 암돼지. 돼지. 네. 아구찜. 네, 아구찜. 그 다음. 닭도리탕. 네, 닭도리탕. 네. 아, 도리가 아니라 토리가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닭도리탕 하는데 토 달지 말아. 해서. 닭도리탕. 이거 토리로 읽게 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러운 현상. 네. 아이고. 제가. 지나가다 도야지라고 이렇게 붙은 간판을 암도야지 있는 데 같죠? 제주도 지역에서 처음 보아서 말이야. 예. 오상진 아나운서 오랜만에 해맑게 웃으시네요. 아, 네. 알아 앉아주시고요. 여자 돼지 나왔습니다. 이 암돼지는 안 되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더 고운 말 같아요. 그러면 아, 남자 돼지, 여자 돼지요? 재경이 형! 여자 돼지. 암컷, 수컷 할 때 암컷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러면? 여자 컷, 남자 컷. 여자 컷, 남자 컷? 여자 컷, 남자 컷. 헤어 컷이에요? 그죠? 아까 요거만 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아, 이게 맞는 거 맞습니까? 네. 아, 야, 진짜 어려운 결정하네요. 알겠어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틀린 단어는 닭도리탕 하나고요. 닭볶음탕으로 순화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들어주세요. 아, 여아 그거 아니에요? 아, 무지은 뭐예요? 내가 잠시만요. 우리 김지현 씨가 지금 하신 말씀이 저 맞다고 했더니 왜? 어?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지현아 배려다. 배려. 할 수도 있어. 지현아 배려다. 할 수도 있어. 지현아 배려다. 제가 말버릇이에요, 제가 요즘. 와, 진짜요. 아, 어쩔 수 없네요. 아. 다음에는 이거 드시지 마세요. 네. 볶음탕만 드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몇 명 나갔습니까? 네. 고지성 씨 나갔고요. 지현 씨, 가유 씨 나갔고요. 유정빈 씨 나갔어요. 네, 제가 이 무식한 바닥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아, 예상보다. 아. 근데 저희가 오늘 어렵게 정말 윤영민 씨를 가수로 모셨는데. 네네. 오버액션 공연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볼까요? 네, 저희가 한번 박수를 한번. 어떤 그룹인지 저희가 한번. 요즘 노래들이 다 너무너무 비슷하다 해서 비슷한 곡들을 한 곡으로 엮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 2, 3, I wanna go shit다. I wanna go shit다. I wanna go shit다. I wanna go shit다. 난 너무 사랑하는 go shit다. 난 너의 go shit다. 난 너만 바라보는 거뚝. 가거뚝. 머리부터 발끝까지 go shit다. 난 너의 go shit다. 내 모든 것 하나하나 거뚝. 가거뚝. 자, 이번에 가장 문제가 많은 그룹입니다. 모든 곡을 묶어도 한 곡이 돼버리는 그룹. 노라조의 노래를 하나로 엮어봤습니다. 1, 2, 3, 4. 날씨가 좋기는.
기분 딱 좋은데 완전 좋아 아내알 좋아 날씨가 좋기는 딱 좋은데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 고등어여라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 고등어여라 고등어여라 자 이번에 드디어 저희 곡입니다 저희 곡은 CF곡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곡입니다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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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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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직 살아있다면 기회가 남아있다면 다시 한 번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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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작게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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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작게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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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작게 재밌다! 아, 좋다! 이렇게 못 맞힌 줄은 미처 몰랐다! 지금까지 통과자는 고작 14명뿐! 그래서 내린 탁단의 조치! 1대 반타작 퀴즈! 현재 남은 인원 19명! 과연 이번에는 몇 명이나 통과할 수 있을까? 지금 남은 사람이 19명. 이 상태로 가다 우리가 밤새요. 예? 안 되겠어, 도저히. 그래서 반타작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1인당 한 문제씩 드려요. 오케이. 확률은 반반이에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맞으면 통과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푸실 분부터 모시겠습니다. 우리 장영란 씨입니다. 예. 파이팅! 네, 장영란 씨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 문장 속 맞는 표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는 표현. 형돈이는 LPG를 보며 설레이던 혹은 설레던 시절이 있었다. 자, 맞는 것은? 3, 2, 1. 정답은? 설레던! 설레! 설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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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이던이 아니라 설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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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장영란! 통과! 아니, 어머니를 찾아야 여기서. 야, 참. 여기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왜요? 설레이던 아니야? 설레이던? 야, 진짜. 아 여기서 일어서서 보니까 지금 어때요 이 사람들? 예? 무식하다 무식해 진짜 아우 진짜 지금 선아 양이 슬슬 이제 호기심이 발전하고 그쵸? 자꾸 틀리다 보니까 아 왜 그러는데요? 예 지금 현아, 선아 쌍벽이에요 예. 그 가운데 지현 씨가 있고요 아 소위 말하는 버뮤다 삼각지대죠 아, 버뮤다 삼각지대죠 네. 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다 난리 조빈, 유채영 다 난리예요 자 이번에는 현아 양입니다 문제입니다 징거의 골반 댄스는 오래도록 혹은 오래도록 기억에 쉽다. 남았다 자 맞는 표현은요? 진짜 쉽다 정말 다 헷갈릴 수 있는데 말이죠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아 뭔데요? 아니 뭘 뭔데요 셋, 둘 오래도록 네. 어떻게 해요? 토! 오래도록! 오래도록이 맞는 표현입니다. 아, 제가 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근데... 하나만 더 줘봐봐요. 막무가내 했어요. 아니, 현아 형. 아니, 뭐 이래요. 이제 어, 약간 아줌마 필이 나요. 자, 문제 드릴게요. 그러면요. 더치페이, 우리 표현은? 아, 개. 아, 잠깐만. 탈라! 잠깐만요, 진짜. 엄마 보고 있어. 일단 안 되겠어요. 예, 나중에 통보해 드릴게요. 예. 자, 이번에 유채영 씨. 왕꽃 선녀님. 파이팅, 파이팅! 개똥도 약에 쓰려면 혹은 쓰려면 야 쓰려면 없다고 하더니 과연 야,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쓰려면? 아니, 본인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대답을 하세요. 예, 예. 3, 2, 1. 쓰려면. 쓰려면? 쓰려면 약이 없어. 아, 야, 진짜. 아 쓰려면 약이 없는 게 뭐? 쓰려면이 맞는 표현입니다. 야, 정말 범위가 상당합니다. 아, 그래요. 대단한 거다, 대단한 진짜. 자, 조민 씨. 네. 자, 밤송이를 쉽게 까려고 짤다란, 짭다란 막대기를 사용했다. 과연 옳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발음대로 하면 안, 이때가 다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짭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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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왜? 짧다라니. 아, 왜 그러게 또? 이거 많이 틀려요. 이게 되게 많이 틀렸는데 이게 짧다라니 맞습니다. 짧다라니? 네, 짧다라니. 예. 자, 이번에 어머, 세종대왕님. 범유다 삼각지대 마지막 한 꼭지점이죠. 우리 선아야. 선아야. 현아는 뒤에서 수근거리는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야, 이거 진짜 모르는 수근대다. 수근. 야, 무식해. 3, 2, 1. 수근거리네.
말, 아, 발음 중, 중간으로 하지 말고요. 아, 알겠어요. 수근 거. 그러니까 위에 이수근 할 때 수근. 네, 저 그, 수근 거리는? 이거 1번. 하야 거리는? 이거 1번. 수근 거리다가 맞습니다. 야, 절묘하게 틀린다. 사장인데. 아, 진짜 어렵다. 자, 미나 양갑니다. 몇 번 먹이를 주면 성질 사나운 수 고양이. 수 고양이도 반갑다 한다. 맞는 표현은요? 셋, 둘, 하나. 수 고양이. 수 고양이, 수 고양이. 수 고양이. 수 고양이, 수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수 고양이. 잘한다. 고양이가 맞는 말입니다. 야, 이제는 게임의 여왕 범위도 삼각지대의 정점이죠. 중심부죠. 네, 네. 지현 씨 갑시다. 자, 이번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친다. 돋 힌다. 과연 어떤 아, 표현이 맞는 말일까요? 이런 말을 일단 들어는 보셨죠? 네, 어떤 분이 하신 누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가? 안창호. 안창호. 마지막 게임입니다. 안. 안중근. 안중근.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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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역시 게임의 여왕답게. 아, 누가 한 말이냐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답은 도친다. 치읓이냐 히읗이냐입니다. 치읓. 아, 도친다. 히읗. 예. 히읗? 예. 결정했습니까? 히읗? 치읓. 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하나만 결정하세요. 자, 그중에. 아, 침. 치읓. 정답은? 와! 아, 진짜. 진짜 다시는 MC들한테 안 말려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최은이 형 갑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의 신분으로 그런 일을 일체, 일절 해서는 안 된다. 자, 일체일까요? 일절일까요? 일체가 맞을까요? 일절이 맞을까요? 3, 2, 1. 정답은? 일절. 일절, 노래 일절, 2절. 일절. 3절. 아, 일체인가? 몸이 행동하는 거니까. 일체인가? 일체? 부모님이 이 방송을 봐도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안 그래요? 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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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야, 이렇게 되면 포미닛에는 이제 우리 현아 양마, 시크릿에는 선아 양마. 예, 윤혜야. 네, 이번 문제는 굉장히 짧은 문제입니다. 네, 잘 보세요. 울분을 삭히다, 울분을 삭이다. 여기서 삭히다가 맞을까요? 삭이다가 삭히다. 맞을까요? 예. 삭히다. 삭히다. 히읗. 뭐라는 거야? 삭혀? 삭히다. 홍어야 홍어. 삭혀? 아, 아니야. 삭히다. 삭히다. 그냥 히다. 자, 삭히다. 아! 아! 사귀다가 도와줘도 그래요. 얘 아, 은근히 멍청해. 언니는 두 개 맞췄잖아요. 저기요, 지금 같은 단계에 있어요. 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해봅시다. 새롭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고기를 간장에 졸이다. 조리다. 야, 여기서 진짜? 졸리다가 맞을까요? 아, 졸이다가 맞을까요? 간장에다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 뭐 나를 바보라요. 야, 김선웅 드디어 나가네. 김선웅 씨. 조리다 아니에요. 조리다. 조리하다 이거죠. 조리. 능동형이잖아요. 능동태지. 내가 간장이 졸여지는 거잖아요. 이건 과거분사고. 태국 플러스 PP잖아요 지금. 태국 플러스 PP면 이걸 앞으로 당겨서. 야, 조리다. 졸리다야. 조리다야. 마지막으로. 조리다. 조리다. 아, 집에 가, 집에 가. 야, 우리네. 그냥 집에 가. 그냥 집에 가. 야, 안 돼요, 괜찮아. 왜 집에 가? 아니, 아니, 아. 제 경향은 이런 여자예요. 야. 지금까지 문제를 혼자 다 풀었어요. 그리고 점수를 다 매겼는데 두 개만 딱 틀렸어요. 이런 여자분이에요, 제 경향이.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형돈이는 먹을 것이라면 사족을, 사죽을 못 쓴다. 사죽. 사죽? 사죽을 못 쓴다? 사죽을 못 쓴다. 죽이 좋을까요? 족이 좋을까요? 전 죽 좋아해요. 죽 좋아해요? 호박죽. 아, 돼지 족발 어때요? 족발. 좋아요. 아. 형돈인데 형돈이 사족? 사죽? 3, 들은 것 같아요. 2, 1. 사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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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족이 맞는 이가 뭐하겠어?
다 맞춘 거 아니에요? 앞에 거 지금 다 틀리고 다 맞추고 어? 판타자 퀴즈도 통하지 않은 한글 열등생은 아직도 12명. 과연 이들 중 한글 꼴찌왕은 누구? 19명 중에 총 7명 판타작 됐습니다. 자, 이제 12명 남았습니다. 정영동 씨. 예. 아, 정말 고생하네요, 우리. 이분들이 정말 안 나가네요. 아. 네? 나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주관식은 안 되겠다. 객관식을 객관식으로 주자. 합니다. 객관식으로. 그래서 객관식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 우리말을 골라주시는 객관식 문제 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어원상 순 우리말에서 나온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1번 고추, 2번 김치, 3번 냉이, 4번 안경. 자, 이 네 중에 순 우리말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2, 1, 들어주세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김치가 순 우리말이다. 어.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1번 들어볼까요, 1번? 아, 고추가 순 우리말이고 나머지는 아닙니까? 모르겠네요. 그냥 찍었어요? 예, 알았어요. 현아 씨가 3번을 들었어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김치는 순 우리말로 뭐예요? 김치. 아, 김치. 어, 김치. 안경은? 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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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예. 근데 좀 불안한 게 오경수 씨, 고영욱 씨, 현아 씨, 조민 씨가 냉이를 했거든요. 한선아 씨까지. 봅니다. 삼각지대가 다 지금 그런가요? 3번입니다. 아니에요. 나 졌다 그럼. 아니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밑바닥일 순 없죠. 그럼요. 어! 그래요. 한번 정도는? 한번 정도는 네.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자,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김지현 씨. 퀴달이죠, 퀴달. 아, 퀴달. 네, 퀴달. 퀴즈의 달인. 2번이요. 2번 김치. 김치. 김치? 아, 김치. 야. 가장 먼저 나간 우리 이혁 씨. 지금 입에 거미 좀 생기게 생겼어요. 좀 말해주세요. 마네킹 아니에요? 좀 말해주셔야 돼요. 네. 김치 같은데요. 김치. 어, 이 김지현 씨랑 같이 가네요. 정답 뭡니까?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3번. 냉이토라! 3번. 냉이토라! 냉이토라! 우와! 자, 대다수 탈출입니다. 네. 네, 다른 단어들은 모두 순 우리말이 아닌 한자어에서 나온 말이거나 안경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아까 뭐 아파 우리 밑바닥에 올라갈 때가 있다고요. 우리 밑바닥에 올라갈 때가 있다고 간다. 아, 제가 뭐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래. 안녕. 태나야 이렇게 남아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열심히 들었어요. 방금 답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고추, 안경, 김치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순 우리말은 냉이, 3번 냉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자어예요. 내가 맞추었어. 아니, 현아야, 아, 현아야. 지금 상태는 어때요, 컨디션은? 아주 very good. 자, 이렇게 다섯 명이 있는데 이번 문제는 말이죠. 동료 찬스 퀴즈. 오! 정답을 맞추기 전에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구 한 분하고 상의할 수 있어요. 아, 여기, 네. 여기 안에서요? 여기 안에서. 자, 문제 드릴까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초등학생들의 오답 중에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초등학생의 재치 있는 답변은 바로 뭐 이런 걸 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재치 있는 초등학생은 비은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는 문제의 답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자, 혼자 풀어도 되고요. 누구 한 명 지목해서 상의해도 됩니다. 우리 언니? 어. 오랑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 오랑하기 싫어서! 오랑. 아, 정말 초등 그럼 그래요. 저요. 네, 오승아 양. 누구? 현영이. 현영이 양. 그러게나 말입니다. 어. 답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윤혜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야, 깜짝 놀랐어.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아,
자, 이렇게 하면은 4강으로 좁혀집니다. 아, 정말 한글 꼴찌왕 4강이죠? 그렇죠. 아, 4강이에요. 정말 안녕하세요. 아, 이러다 꼬리가 나가요. 좀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문제 말이죠. 저희가 새롭게 음성 검색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꽃다발의 자랑이죠. 음성 검색을 여러분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저희가 자 문제를 주실까요? 오상진 아나운서. 자 우리말 순어 문제입니다.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의 가사 중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에서 자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이 S라인의 순어는 무엇일까요? S라인. 자 과연 찾아질까요? S라인으로. 비만 클리닉? 다이어트의 모든 것. 빨리빨리. 아, 계속 읽어봐요. 뭐,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3. 긴 머리, 황정은 빛나는 S라인. 1. 그만! 아, 긴 머리, 황정은 빛나는 S라인. 그걸 찾았는데 도움이 될지요? 자, S라인. 순. 우리말은? 쭉쭉빵빵! 쭉쭉빵빵!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뭡니까? 정답은 호리병 몸매였습니다. 아, 호리병. 호리병 몸매. 키워드를 잘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한글 역사 상식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의 국어학자로 우리 배달결의 크고 위한 글자라는 뜻의 한글은 과연 어떤 분이 만든 말일까요? 평생을 한글 운동에 앞장서신 교수님입니다. 한국운동 교수! 한국운동 교수? 이상하게 찾는 거 아니야 지금? 한글을 왜 찾아야 되는데? 3, 한글운동! 제발! 그만! 아, 왜 이분들이 4강까지 갔는지 아시겠죠? 아. 정답은? 우리 엄마 김혜란. 아우 제가 다 부끄럽네요. 저도 저지만 저 김혜란 여사님이 지금 부끄러우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네. 될까요? 아, 저도 밤샐 것 같은데요. 현빈 씨. 네. 아, 현빈 씨 그래도 나아요. 이 역시 지금 얼굴 누렇게 떴잖아요. 아, 이 역시도 참잖아요, 지금. 너무 길어, 지금. 네. 해리암 마지막으로 갑니다. 상식 문제입니다. 네, 해리암. 현재 우리나라 만원권의 앞면에는 세종대왕님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 국보 제228호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각석이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밑그림 위에 그려진 것으로 천문 시계 구실을 했었던 이 기구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도 제일 그동안 중에 제일 나왔던 것 같은데요? 나왔어. 지금 제대로 찾았다. 제대로 찾았어요. 나왔어. 뭐지? 시간 얼마 남았나요? 정답은 제대로 했는데요.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혼천의 혼천. 정답! 아니, 검색샷을 잘 사용했어요. 자, 세 분 중에 과연 꼴등은 누굴지? 오상진 아나운서. 자, 다음은 한글 상식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민정음은 1446년에 창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0년 10월 9일 한글날은 몇 번째 한글날일까요? 자, 몇 번을 맞았는지. 하다 안 되니까 수학을 준다. 그냥 빼면 되는 걸 준다. 아이고. 야, 진짜. 자, 이거. 내가 니대로 다신 이런 거 하나 빼기만 봐라. 빼기만 알면 할 수 있다. 잘 계산하셔야 돼요. 자, 헷갈리지 말고. 됐습니다. 놀라운 거는 지금 제가 얼핏 봐도 세 분 답이 다 다릅니다. 달러도 말이죠? 네. 보통 다른 게 아니라 100단위로 다르네. 100단위로 달러. 이렇게 강제로 처음 봐요, 여러분. 601. 601. 601년. 565. 너 원래 564 했는데. 네. 태어난 걸 한 살로 아 디테일하게 그거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어 오야 그러네요. 그리고 윤혜영은 야 여기 464 464 예 놀랍지 않나요? 앞머리가 다 달라요. 400 500 600 대예요. 와 이거는 뭐 이리 갑시다. 그냥 그 100자리 숫자 맞으면 맞는 걸로. 100자리가 맞으면 100자리 맞으면 그러면 맞는 걸로 해요. 맞는 걸로 해요. 맞는 걸로 해요. 100자리가 제발
이게 맞아요. 네.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집에를 가고 싶어서 자 빨리 맞춰달라 이거죠. 자 그래요. 오상이 나눠서 뒷자리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일단 4. 4. 10단이 6. 자 이렇게 되면 앞자리가 앞자리 앞에 100자리만 맞으면 통과야. 자 100자리는 예 뽑습니다. 뽑습니다. 제가 아까 오라고 했는데 장시간의 퀴즈 레이스 끝에 남은 불운의 2위는 바로 레인보우의 윤혜 그리고 유채영.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하나. 과연 두 사람 중 한글꼴지왕의 불명예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남겨놓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먼저 문제를 못 맞힌 분이 꼴지왕이 되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문제 못 맞히면 꼴지왕입니다. 자 역시 순어 문제입니다. 잘 듣고 먼저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아이돌의 패션 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패션은 일명 공항 패션이죠. 네. 이런 공항 패션은 사전 동의된 촬영이 아닌 일명 파파라치에 의해서 촬영이 됩니다. 자, 이처럼 패셔니스타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해 신문사에 돈을 받고 파는 이 파파라치를 뜻하는 우리 순화어는 무엇일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윤혜야. 저요. 예, 윤혜야. 몰래 찍사? 찍기? 몰래 찍사? 몰래 찍기? 몰래 찍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몰래 너 찍어. 너 찍어. 몰래 너 찍어. 아닙니다. 아 여기서 말이죠. 자기 팀에게 힌트를 좀 얻어도 돼요. 예. 김지현 씨 좀 도움 주세요. 예, 저 예전에 들어. 여기서 의외로 튀어나오면 대단한 거죠. 맞죠. 아무거나 편하게. 네 반전이죠. 아무거나 괜찮아요. 도찰. 어? 도찰. 아니야. 도찰? 아니다. 도둑 몰래 촬영한 거 아니야. 뭐 일종의 도찰이긴 한데요. 예. 몰래는 맞아요. 몰래 맞아. 몰래고 다섯 글자입니다. 몰래. 자, 다섯 글자. 몰래를 포함한 다섯 글자. 몰래를 포함한 다섯 글자. 자, 윤혜. 몰래 촬영자. 몰래 촬영자. 아니요. 아닙니다. 왜 파파라치랄까요? 어? 몰래 도망가? 다시. 예, 윤혜야. 몰래 사진사. 몰래 사진사. 아! 아니에요. 정답. 몰래 나 던져. 던져. 아니고요. 아니에요. 자, 그 사진을 찍어서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찍어서. 아, 아, 신문사에 인걸 한다 그러죠. 자, 윤혜. 자, 방송국에 인걸. 자, 조용. 자, 신문사에 인걸. 자, 그렇지. 윤혜 씨 먼저. 몰래 찍었군. 찍어 몰래 찍어. 몰래 찍어 아니에요. 윤혜야. 들렸습니다. 몰래 찍. 몰래 제. 제복은 언제 나를 찍어? 다시 한번. 몰래 제복은. 몰래 제복은. 3주 걸그룹 멤버 중 체력의 최강자를 가린다. 어? 민 체력진 선발 대회. 무술, 차력, 각종 스포츠로 단체진 걸그룹들만의 치열한 체력 대결. 과연 이들 중 가장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복은 몰래 제복은 정답. 네! 정답. 네! 정답. 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나 제가 봤을 때는요 김지현 씨가 지금 방을 폈어요. 네. 찬스가 여기 와 있는데 언니가 상대방이 해줬어요. 언니가 아니라고 자 이래서 한글 꼴찌왕 선발대 꼴찌 유채영 씨입니다.